자, 한꺼번에 이렇게 인사, 문인사로 대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9시에 원내대책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 최종 보고서가 이르면 주중, 이르면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IAEA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연안 및 수산 자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방류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건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조금의 불안감도 들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10년이고 100년이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 행태를 보았을 때 IAEA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가 더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개최한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IAEA를 믿지 못하겠다는 규탄 목소리가 가득했고 심지어 IAEA를 해체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IAEA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정치 보고서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듯이 아무리 민주당이 IAEA를 공격해도 오염수에 관한 과학적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IAEA 조사 결과를 끝끝내 부정하겠다면 IAEA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뛰어넘는 기관을 찾아 팩트와 논리로 그 주장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광우병 시위를 이끌었던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는 어제 오염수 방류 논란의 본질에 대해 선거 불복을 골자로 한 반정부 투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고 여기에 민주노총까지 파업으로 가담하는 것은 야권의 목적이 대선 불복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민과 수산물 상인들이 다 죽더라도 대선 불복 심리를 불지펴 총선을 이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악의적 선동 정치의 다름 아닙니다. 이를 국민들께서 단호히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광우병 사태부터 이어온 선동 정치와의 질긴 악연을 끊고 한 단계 더 성숙해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전력기금 사업에서 약 5,824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새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 원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적발된 위법 부당 부정 집행 규모만 8,440억 원에 이릅니다. 1, 2차 조사에서 들여다본 사업비가 6조 원 규모인데 문재인 정부 5년간 집행된 태양광 풍력 지원금은 총 12조에 이르고 있어 위법 부정 집행된 총액은 앞으로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천문학적 단위의 눈먼 돈을 놓고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입니다. 급속한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급히 메우려다 보니 체계적 전략도 없이 철저한 관리 감독도 없이 마구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육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서 혈세 도둑질을 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부터 깨끗이 척결해야 합니다.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집행된 태양광 풍력 지원금의 나머지 6조 원에 대해서도 조사의 속도를 올리는 한편 태양광 사업 비리의 의사결정 라인도 밝혀 위법 부정의 전모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2주간의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동이 조정도 거치지 않았고 조합은 찬반 투표도 생략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참여하는 불법 파업이자 공공연히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정치 파업입니다. 이 파업은 복학 위기를 맞아 경제 회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과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반민생 파업입니다. 민주노총이 스스로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대놓고 선언하고 있으니 이는 정부와 법치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인 반법치주의 파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노사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노동계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간단한 요구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그동안 쌓아온 온갖 탈법적 이권과 특권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국가와 국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노총처럼 불법과 탈법을 공공연히 자행하며 반국민적 태도를 가진 과격급진 노조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합법적인 파업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 파업과 민폐 시 거대 노조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네, IAEA가 다시 하겠습니다.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평가 최종 보고서를 오늘 발표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던 대로 그러나 더 철저하게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둘째,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셋째,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연구사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를 일본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찰단도 수용했습니다. IAEA 검증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전 장관이 말했던 여건은 충족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은 기본적인 것이고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는 수산물이 절대로 밥상에 올라가는 일이 없을 것임을 정부 여당이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 드립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의 근거에 이루 풀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일본의 방류수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촉구하는 한편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정부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며 IAEA 최종 보고서 발표 후에 이해관계국들이 보고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류를 개시하고 나서라도 IAEA 검증 모니터링에 한국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국익자해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특히 IAEA 검증 결과를 믿지 못하겠으니 유엔 총회 오염수 문제를 회부해야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제기구의 과학적인 검증 결과도 믿지 않겠다는 것이며 전 세계 국가 망신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유엔 산하의 전문적 독립기구인 IAEA의 조사 결과를 못 믿겠으니 유엔 총회 회부하겠다는 것은 국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그 추장스러우니 본회의에 회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IAEA는 핵 문제와 관련해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민주당은 궁의 관심법이라도 익혔습니까? 아니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미래를 다녀왔습니까? IAEA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믿을 수 없다며 무조건 반대만 외치며 외교적 무지를 드러내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물한 개구리 야당의 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는 야당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민주당 혁신위에서 조만간 꼼수 탈당 근절 방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로 혁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어물쩍 넘기고 말았습니다. 무늬만 특권 포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노웅래, 윤관석, 이승만 의원 등 체포동의안 4건 모두 부결시켜놓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심정적으로도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호 혁신안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꼼수 탈당 방지도 다를 바 없습니다. 무늬만 탈당 방지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행태를 돌이켜볼 때 무늬만 무소속인 꼼수 탈당 의원들이 민주당을 철저하게 호위해왔고 검수 완박에 기여한 민영배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애당초 민주당 혁신이 출범 자체가 무늬만 혁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무늬만 민주당이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전당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선제적 탈당이라며 꼬리 자르기식 변칙 탈당이 일어나지 않는 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새로 읽겠습니다. 전당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선제적 탈당이라며 꼬리 자르기식 변칙 탈당이 일어나는 한 혁신은 물거품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젯밤 전당대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를 보좌했던 보좌관이 구속됐습니다. 진실의 시간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조치만이 혁신을 위한 바른 길이고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 총장입니다. 사교육이권 카르텔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7월 2일까지 261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중에서 일부를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접수된 신고 중에는 한 수학문제연구소에서 판매한 모의고사 문제가 수능에 그대로 출제됐다. 또한 강남 유명 강사가 수능 관계자를 만났는데 수학 빈칸 추론 문제로 XX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는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사교육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이권 카르텔이 판치고 있었는지 또한 일부 학원들이 본래 목적인 교육을 지키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갉아먹으며 정보 장사를 해왔는지 이제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또한 일부 사교육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반시장 주인이 뭐니 하면서 사안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탁월한 이 수업 능력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학력을 신장시켜서 그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알 수 없는 특권층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판매해서 초과 이윤을 얻는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한 지적입니다.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로 교육계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반시장적인 행태를 뿌리 뽑아주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축사와 관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축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마도 스스로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스스로 자인한 듯한 이런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발언에 대해 정부 여당의 극우 망한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며 극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사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더니 급기야 윤영찬은 구태타 발언까지 마흔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진 이런 사람이 체제가 이런 가진 조직이 자유총연맹이고 자유총연맹이 그러한 국가관과 안보관, 역사관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이 바로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발 이제라서 그런 과민 반응을 보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냉전적 사고이니 하면서 왜곡 선동한 본인들의 모습을 뒤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 구걸에 대해 2019년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아직 대북 제재 완화와 해제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을 밝힌 것도 명백한 사실이며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입을 빌려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되는 유엔사 해체를 꺼낸 것도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주지의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북한의 나팔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준비도 안 된 종전선언으로 안보를 무장 해제시키고자 의도한 바가 아니라면 이런 과민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민주당은 그 프레임까지 만들어내며 또다시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으로 갈라치기 하려고 합니다.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까지 선동하며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는 행태를 중지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반국가적 세력이라는 역사의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면 즉각 괴담 유포와 선동 정치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자유주의 가치를 침해하며 맹목적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종북 행태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흔들어 갈라치게 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라국 간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6조 4천억 원 감소한 160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로 세수를 걷더라도 41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세수 펑크의 원인은 지난 3년여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감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우리 기업이 해외 대형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방위 산업의 수출도 활발해져 하반기에 경제가 호전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수 구멍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35조 원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으며 퍼주기성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선거에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단지 선거 표심 얻기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꼭 오늘 발언을 해야 될 간사님 있습니다. 우리 예, 권기훈 간사님. 네, 보건복지회 간사 강기훈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 이후에 과잉진료, 과다보상, 지출관리 미흡 문제가 증가해서 건보재정 고갈을 가속화시킨 것은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 통해 익히 알려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민생회복을 위한 보건복지법안 처리까지 늦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를 위해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외국인 건보가입자 상위 10개 국가 중 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액은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제한되어 잠시 주춤한 듯 했습니다만 2002년부터 다시 증가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2021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거주 요건을 강화해서 건보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로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눈치를 보느라 정작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무장병원 매너대회 약국 등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 이득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건강보험법이 지난 21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 이득금 환수 금액은 약 3.4조 원에 달합니다만 실제 환수 금액은 6.4%인 2,200억 원에 불과해 근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부당 이득금에 대한 철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계류되어 있는 건보법 중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환수하는 징수금을 부정 사용액의 5배로 상향하는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건강보험 자격의 부정 사용을 조기에 방지하고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보재정 강화 외에도 보호출산특별법,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등 보건복지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에는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민생법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법안 처리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송은석 의원 하시고 송석준 의원 하시고 아니 오늘 지금 저 시간상으로 송은석 의원하고 송석준 의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좀.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내대표께서 발언하셨지만 전력기금에 대해서 한마디 더 보태겠습니다. 태양광 사업비를 과다 책정한 가짜 세금 계산서로 부정대출을 너무나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대출받을 때는 부풀린 가짜 세금 계산서로 과다하게 대출을 받고 실제로 세금을 낼 때는 줄여서 원래대로 적은 세금을 내고 하는 악질적인 사례까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맹지를 구입한 후에 짓기로 한 마을회관은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타인에게 또 매각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봉이 김선달식 예산 집행이 만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가 방조한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태양광 집행 실적을 올리면서 부실한 검증 시스템으로 연결되면서 사실상 묻지마 태양광 깃발 아래 혈세 사냥꾼들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하면서 국민 혈세 빼먹기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탈법 사례를 철저히 수사해서 관계자들 문책하고 부당 집행된 금액은 환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울러 집행 단계에서의 사전 집행 점검 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예산 편성 부서와 감사 부서와의 공조 아래 정부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면밀한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사전에 갖춰야 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원래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별도로 떼어내서 당초에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서 조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2018년도에 공자기금의 예탁한 규모가 4조 1,3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여유재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오랫동안 조금씩 저축하면서 알뜰하게 여유자금을 모아두었더니 당초 기금 조성 취지와도 다른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폭 눈 감고 몰빵 투자를 하면서 불법 위법적이거나 부당한 예산 빼먹기에 판을 깔아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은 전형적인 정책 실패의 사례로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치솟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정책 실패에 대해서 감사와 수사를 통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인식과 자세의 전환도 시급합니다. 공직자들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예, 송석준 의원님. 예. 요즘 민주당 의원님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땡볕 더위에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모아놓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정말 시위를 벌이시고 또 좀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또 뭐 선배 의원님께서 9일째 단식 투쟁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 노력 참 네, 나름대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본질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막연한 우려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파괴하는 건 아닌지 한번 좀 되돌아보시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고 민생이 원하는 게 뭔지 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정말 민생이 어렵습니다. 예, 최근에 통계를 보면 금년 1사분기 말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1033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51%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개인사업자들의 연체율이 최근에 예, 그야말로 지난 1년 사이에 두 배로 예, 폭발적으로 늘어날 정도로 민생이 심각하게 지금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광장의 땡볕더위에서 시위를 하고 단식하실 시간에 자영업자들 애로 현장에 가셔서 부족한 일손 좀 도와주시는 것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요즘 우리 지난 돌이켜보십시오.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소득주도 성장시킨다고 폐쇄적 경제정책으로 억지로 단기간에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시키면서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예? 거기에다 코로나 그 와중에도 고무줄 방역조치로 민생은 이렇게 저렇게 멍들어 왔습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국제적인 공급망 애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비용 상승, 예, 인건비 오르고 자재비 오르고 모든 비용이 상승을 해서 정말 이 자영업자들, 특히 우리 지역에 가면 많은 농가들, 시설농, 예, 많은 또 축산농, 요즘 비용 상승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바로 우리 서민들의 밥상 물가로 이어질 겁니다. 이 애로 현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부족한 판국에 아직 가시화되지도 않은 우려를 갖고서 온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후쿠시마 뭐 오염 처리수 방류가 마치 물이 곧 터질 전쟁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포 조성해서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렇게 하실 시간에 민생 현장에 가셔서 민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과감한 규제 개혁입니다. 양곡관리법으로 억지로 그 토지용기제 조금만 좀 해결해 주면 규제를 완화해 주면 굳이 그렇게 억지로 그 쌀을 재배하지 않고도 그 땅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대통령 외교 행보가 활발하신데 외교 행보를 통해서 국제 공급망의 애로를 뚫어야 됩니다. 해외 수출 시장 확대하면 국내 농산물을 비롯해서 국내 경제 애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발 민주당 의원님들 엉뚱한 데 허심 쓰지 마시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민생 법안, 규제 개혁 법안 통과에 같이 힘을 합쳐서 주셔서 꽉 막힌 대한민국 민생 해결에 좀 앞장서는데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호소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성중 의원 1, 2분 쓰십시오. 1, 2분 정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마쳐야 될 지금. 네. 네. 어제 소통 얼른 그걸로 네. 뿌리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여기에서 네이버가 문 정부의 출범 직후 언론사 가중치를 순위적으로 인위로 조작 개입했다는 내용을 뿌리니까 네이버가 나서 전 언론사에 압박하고 또 국민을 호도하는 미꾸라지 반박문을 뿌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자 회견은 별도로 기자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비공개로 저는